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죠. 이재명입니다. 네. 우리 콘텐츠비 아마도 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대관료도 좀 있을 테고 그러니까 좀 이런 기회에 좀 팍팍 내주세요. 네. 나도 마음 안 됐어요. 그리고 일단 디프리는 제가 웬만하면 다 가는데 오늘 못 갈 거예요. 제가 10% 짜리잖아. 아, 농담이고. 요 큰나라수가 20% 됐습니다! 아주 조용히 좀 했죠, 이 아저씨. 아저씨.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저는, 정치 활동을 사람들 이렇게 뭐, 배우는. 사람들을 만나서 뭘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와 네트워크 이걸로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제가 두 개 정도 주제에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못 쓰고 있어요. 뭐 너무 높아가지고 첫 번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는 최순실이고 그죠? 두 번째는 박근혜고 세 번째 지금 이제 얘기 좀 되는 게 새누리당이다. 이게 이건 더 나쁜데? 그러니까 유서를 할게요. 네, 이게 일어났습니다. 이 유서님. 보통이 새누리당이 몸통이다. 그 제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가 뭐니 하면서 우리는 그때 유서할 때 봤죠.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래 할 때?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혈선을 수범하고 이런 거 할 때 대통령을 지금 사퇴합니다. 얘네 뭐 연장소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네. 네 국회의원을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 이미 알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분인 거를 이미 그 전부터 다 알면서 이제 박정희의 향수를 이용해가지고 집권을 해보겠다고 이런 그야말로 자질 미달에 평균 한참 이하에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서 정권을 그야말로 창출하고 또 거기서 권력을 누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의 몸통은 새누리당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오늘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깠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상하게 말해요. 이 유체이탈 발언을 자주 해. 자기가 새누리당의 몸통인데 무슨 꼭 자기는 그거 관계없는 것처럼 막 그 몸통을 까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지. 이런 거지. 김무성 대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손발 같은 거다. 손발. 새누리당이 뭐 추상적 존재가 아니잖아. 결국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뭐 이정원, 이정현 또 그 전에까지 했던 뭐 김무성, 서청원 뭐 이런 간부들, 유승민 씨 뭐 이런 분들이 다 사실은 그 새누리의 구성원들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충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 뭐 얘기 안 하고 있겠습니까? 이거의 뿌리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 뿌리 바로 이 사회에 그만해줘. 이 사회에 나라 팔아먹고 제가 그 영상에 본 것처럼 나라 팔아먹고 나라 분단시키고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남북 분단 이용을 먹고 싶은 말이죠. 쿠데타 일으켜서 나라의 국법 질서와 시스템을 통째로 다 망가뜨리고 사람 막 죽이고 지금 이런 자들이 사실 지금도 여전히 얼굴을 바꿔서 남아있는데 그 사회 앞에 그 기득권 세력들 중에 진짜 뿌리는 바로 재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번에 한번 보시면 이 사실 이 모든 사단의 뿌리는 돈이에요. 돈. 네? 최순실이는 정부의 어떤 혜택을 받는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재벌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은 거고 박근혜는 그걸 도와준 거고 재벌들은 돈을 뜯겠지만 사실 그 돈 보다 수십, 수백 배 이익을 받죠. 대표적으로 이재용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재용. 박수 한번 주세요. 억울하십니다.
5년 전에 3만 원, 5만 원, 20만 원 내가지고 국민연금 부어놨더니 거기서 주식 샀잖아, 삼성전자. 삼성물산. 그거를 왜 국민을 위해서 행사한 게 아니고 이재용의 삼성물산과 합병을 도와주냐고. 그거 하면서 최소 수백억에서 최대 몇천억의 손실을 우리 국민이 받는 거예요. 대신에 이재용 삼성 그냥 상부인, 상속인 그 양반은 직접적으로 수천, 간접적으로는 8조 원까지 이거는 이익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일종의 지주사인데 제일 강력한 중심 기업이죠. 여기는 이재용은 한 푼에 단 한 주의 주식도 없었습니다. 그걸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면 17%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4%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8조쯤 된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다 8조 원씩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주는 대신에 몇 푼 줬어요, 최순실이한테? 51조, 51억? 푼돈 내지, 푼돈. 코딱지가 푼돈 턱. 뭐 그러니? 이 나라의 진짜 이 사회학의 뿌리는 재벌, 기득권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이걸 이제 까야 돼, 이제. 제가 원래 많이 깠잖아요, 손가락으로. 데이터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이제 다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번 사태에 머리, 박근혜, 빌려온 머리, 박근혜, 몸통 새누리, 해체, 손발 정치인, 그리고 뿌리, 재벌. 이 재벌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새누리는 해산, 박근혜는 폐신, 김부성, 유승민, 저 가만히 있어요. 진짜로. 다음에 모두 결과. 김무성, 유승민 등등은 정계 은퇴. 그러면 재벌은 뭐 해야 돼? 해체. 재벌 해체였어. 재벌 체제를 해체. 그냥 기업을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 기업을 왜 없애요? 이 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배구조. 이 재벌 관련 기업들 사이의 부당한 내부 거래. 여러분 혹시 주식 가진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 중에는 주주 아닙니까? 그런데 5%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자기 손자한테 그러면 손자를 위해서 계열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3만원짜리를 5만원에 사주고 2만원짜리를 만원에 팔아주고 이 짓 하면서 떡 저기를 이만하게 만들어서 하나 뚝 떼어줘요. 이런 짓. 이런 내부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 후려치, 기술 탈취, 노동 탄압, 이런 것들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기득권 구조를, 이 체제를 해체해야 된다. 네, 이걸 오늘 써야 되는데, 쓸 시간에서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디프리 목감 이해해 주십시오. 디프리 말을 잘 안 하네. 그렇게 술 먹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민들, 얼마, 오늘 여러분 아마 유튜브 영상에 봤을 텐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전국에서 트랙터 농기계를 몰고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요. 3일째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속도가 느려가지고 덜덜덜덜 올라오는 거야. 어제부터 봤죠, 여러분? 네. 어제부터 그 영상에 올라왔는데, 진짜 저기 뭐 해남 이런 데서 그걸 몰고 오고 있는 게 지금 처절한 겁니다. 이 도로에 농기구를 몰고 다니면요, 농기구 다 망가져버려요. 충격 때문에. 그 밭을 다니는 건데, 흙을 다니는 건데, 충격 완화 장치가 많지 않거든, 그래서. 근데 그걸 아스팔트 같은 단단한 위를 장시간 운행하고 사실 다 망가집니다. 근데 내일 집회가 있다고 그러죠? 내일 집회가 있어서 농민들이 지금 상경을 하고 있는데, 그냥 상경을 하고 농기구를 몰고 달달달달달 그러면서 이틀 3일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농업 문제를 한번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밖에 없을 생각이죠. 네, 우리나라 농업 중에 몇 가지 얘기를 좀 쓰는 중인데 첫째는 여러분들 있잖아 이거 정말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유전자 조작된 농산물인 걸 모르고 그걸 먹어야 됩니까? 이 여러분들 먹는 게 다 유전자 조작된 거예요. 우리는 식물을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그 유전자가 다 동물이 들어있어요. 네?
왜 그걸 표시를 안 하냐고. 표시를 의무화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 법령이 통과된 모양이거든요. 유럽은 다 표시하고 있어요. 제품이, 아, 이 과자인데, 이거는, GMO로 만든 겁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 난 GMO 이런 거 안 먹을래. 이런 국내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이 좀 도움이 되겠죠, 그죠?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금 발암물질로 규정하는 쪽까지 있는데, GMO를. 그거 왜 먹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더 웃긴 거는 표시제를 하라고 했더니 정부에서 이 짓을 했대요. Non GMO. GMO 안 들었어. GMO free. 이런 표시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대. 신놈들 아니에요? 이 나라 정부가 있다고요. 이 나라의 정부가. 국회에서 그걸 하니까 이제 악사를 여기는 거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GMO 문제. GMO로 규제를 하면 사람들이 약을 좀 덜 먹을 테고, 그럼 국내 유기농, 그죠? 국내 농업이 오버로 가겠지. 네, 그런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농업 정책에 관해서, 농민들이 270만 명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싼 걸 사 먹으면 좋지만, 사실 이 농업이 무너지면, 이 전략산업인데, 곧 식량 부족 시대가 옵니다. 지금 이미 식량 부족에서 불구 증상 많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제, 식량 부족 시대 보면 식량이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3 세계들은 다 농업을 다 죽인 거죠. 다 죽인 다음에 선진국들은 실제로 농업을 계속 육성을 해요. 응? 육성. 왜냐하면 그게 무기니까. 그래서 우리도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이걸 생각을 해야지 이게 사약 산업 취급해가지고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농업을 죽이고 있죠.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면 엄청난 시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시골에다가 산간에 있는 길을 4차선을 늘린다든지 산에 있는 밭 한 떼기를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다 시골에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골에 안 다니시나요? 도시에서 그냥 맨날 산에 암시하는 분들이세요?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이거. 제가 이 동네 잘못 알았나. 일단 이렇게 예산들이 실제로 농민들의 직접적인 이익 국가경제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잘 모아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농민 기본소득 같은 것도 도입하자. 사실 그런 것이 뭐 현금 줘라 현금. 그 현금은 안 가잖아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땅 발음을 좋아해. 예? 그저 토목에는 마구 돈을 써도 한 개도 안 아깝고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이 낸 세금을 되돌려 주는 걸 보면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해. 죽이려고 죽인다. 대표적인 사람이 땅 파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명박. 자원적이 아니고 해외 퍼붓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명박. 복지한다면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 박근혜. 또 김무성 대표가 있는데 김무성 왜 미워하냐면 나를 자꾸 많이 깎거든. 나를 복지 악마에 속한 사람은 악마라고 하잖아. 복지는 많으니까 근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게 그게 공짜입니까? 그리고 있는 예산 다 아껴가지고 세금 거두는 것도 아니고 빚 갚아가면서 그거 다 아껴서 주민들한테 치과진료도 해주고 교복도 주고 산후조리 지원도 해주고 에? 청년 배당 해주고 이거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를 그냥 악마라고 뭐 제가 덕분에 복지 대마왕 되긴 했는데 성남이 복지 지옥 됐죠. 지옥에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얘기고. 그런 그러면 우스갯소리도 생겼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김무성 대표가 성남시 많이 괴롭혔고, 박근혜 대표는 올 연초, 연구 기자회견에 어떻게 성남을 기억하셨는지, 성남을 콕 집어가지고, 뭐 돈으로 인심 얻기 위해서 돈 쓰는 건 누가 못하나?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박근혜는 절대 못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줄 수가 없었다, 그렇다. 남을 파든지 창조 경제하면서 순식이 줘야지 어떻게 국민한테 갖고 줍니까? 그죠? 네, 절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막 흉보고 있길래 마지막 신문에 신문 뒤인가 거기서 성남시에 있는데 제가 그걸 전해 듣고 속으로 그랬죠. 공신을 그랬지. 그래 니는 못해. 저희 때로 그럴 뜻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죠. 생각이 없습니다. 방해하지 않는다니까.
이 농민 문제를, 그래서 이런 예산 낭비를 좀 줄이면 농민의 기본소득 형태로 현금을 줄 경우에 훨씬 더 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 진짜 오만 당하니까, 진짜 AICC. 진짜 도움이 안 돼. 알았어요. 비가 하지 마요. 내 주진우가 강의를 다니는데 꼭 이런 분이 있더라. 제가 거기 보시는 분이 있는데, 내 거야, 주진우 기자가 강의를 갔는데, 질문해 주세요, 막, 질문.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이상하게, 아, 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막 땅을 치면서 나는 왜 안 시켜주는 거냐, 막 이래요. 내가 주진우 기자, 와, 주진우 기자 성격 이상하다. 아, 저 저렇게 질문할 때 왜 안 시켜주냐, 이래. 그때 뭐라 그랬거든요. 가만 보니까 맨날 그랬던가 봐. 왜 안 시켜드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도 좀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두 개의 주제를 쓰지 못했어요.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사회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제가 뭐 누가 그러잖아요. 이재명이 이거 막 너무 튄다. TV 조사 뭐 이런 데서 열심히 나를 튄다고 했던가 봐요. 제가 어떤 기자한테 한 얘기가 있거든. 나보고 자꾸 튄다고 그러길래 여보시오. 나는 저 구석대기 변방에 있는 벼룩 정도 되는 사람인데 벼룩이 안 튀면 당신은 눈에 들어오긴 합니까? 아니, 나 친다, 이렇게. 나 하셨다잉. 근데, 그게 아니고 여의도 근처에, 어? 벼룩이 아니고 송아지 있잖아, 송아지. 송아지는 뛰면 그 미친 소다. 나는 벼룩이다, 벼룩. 벼룩이라서 할 수 없이 좀 눈에 띄라고 이거 오버하고, 어? 안 그래도 당신들이 안 가도, 난 아예 써주지도 않고 취급도 안 해주니까. 그랬더니 오늘 낮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은 왜 튄가 뭐 이러면서 막 그거 했대요. 미친 소 얘기하면서 TV조선 기자들하고 전 TV조선하고 기자들 술도 먹고요 출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보고 저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대 진영도 들어가서 막 휘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MBN 가가지고 보셨어요? 예. 빨리 물어봐도 아니, 40분까지 할 수 있는데 왜 30분 되니까 가라는 거야? 저거 30분 되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0분 더 남았는데, 더 물어봐, 빨리 좀 더 물어봐. 그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이렇게 안 해서, 이러라도 해가지고 얼굴 알려야지. 그거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재명을 볼 때, 야, 저거, 이재명이 순간에 머리 뿔빡 나고, 성질 더럽고, 인간성 못됐고, 형수한테 쌍욕이 나고, 뭐 이렇게 막 그 하고자, 그죠? 근데, 아. 직접 보니까 아니네. 왜냐면 인상이 중요해요, 인상이. 표정이나 태도. 사람들은 이 말에 들어있는 언어의 의미보다는 말이에요. 이 전달된 표정, 태도, 이런 데가 훨씬 더 의사 전달 비중이 큽니다. 그게 80%가 넘는데요. 써져 안에 들어있는 객관적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그런 거 가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인터뷰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적진에 들어가서도 번번하게 살아나가지고 와봐 들어와봐 내가 아저씨 가니까 호흡이 안 맞잖아 지금 이 호흡이 안 맞잖아 호흡을 망쳐 따라가야 딴 사연 하는 거야 지금 뭘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이 차를 못 간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죠? 네 자 원래 얘기를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왜 입하고 손이 소리가 안 맞아? 이거 왜 안 맞는 거지? 소리하고 이게 원래 안 맞는 거? 아, 크게 키워, 화면을 키우면 이렇게 된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장에서 소리나 하면 당연히 키우는 거. 아니, 아, 그런가? 아니, 현장에 있는 유튜브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원래 저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주 가서 들어본 다음에 광주의 그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막 연호를 하고 이래요. 왜 이러지? 그랬더니 역시 지금 10% 올라갔는데 결정적으로 광주, 호남, 전남, 전북 이쪽에 지지 확 올라가가지고 제가 안철수를 제끼게 됐죠. 근데 이 광주 전남 또 전북
그쪽이 느끼는 정치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이랄까 또 소외감, 억울함, 원통함 이런 게 아직도 다 해소되지 않습니다. 해소되지 않고 제가 얼마 전에 광주를 갔더니 트라우마 센터라고 있어요. 광주 항쟁 때 이제 뭐 칼에 찔리고 또 가족이 죽고 또는 뭐 총상을 입거나 이렇게 아직도 뭐 장애 상태인 분들이 많아요. 사실 얼마 길지 않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거기 이분들을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트라우마 센터가 있는데 정부 예산이 작년에 끊겼대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 또 이사를 가야 되나? 지금 광주시가 좀 예산을 부담하고 있나 봐요. 국가 권력이 희생되는 그 억울한 그 현장이 그죠? 여러분이 다 한다고 생각해 주시오. 여러분이 본인이 그냥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범으로 막 치는 새 몽둥이를 때리고 그 철심 들어있는 공봉이거든요. 지난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보통 경찰까지 오면 좀 길죠. 거기가 길고 안에 철심이 들어있어요. 때리면 죽습니다. 바로. 그렇게 맞아서 머리 깨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이 아직도 살아남아있고 그 고통을 여전히 가지고 있죠. 저도 사실 그걸 계속 공감해요. 저는 내 인생을 그 저 사건에 대해서 욕을 하는 일배였다가 뭐 일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막 텔레비 방송에 막 이런 걸 얘기하면 정부 어떻게 나타난 거 뭐 진짜네 저들 북한 군 손잡고 나라 막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이네 저 총알도 죽었으면 마땅하다죠. 뭐. 왜 안 죽었지 더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대학을 가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이 유인물을 보고 선배들 얘기 듣고 대자보 보고 이러면서 제가 아 저게 아니고 저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억울하겠구나 내가 속아서 저 억울한 사람들은 내 입으로 또 해꼬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폭도라고 욕했으니까 그죠?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들이 개가 돼서 같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제 인생을 바꿨죠. 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제가 극악스러울 만큼 지금도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월호 그 사고 후에 성남시청에 제가 새마을이 원래 국기에 태극기, 경기도기, 성남시, 새마을 이렇게 네 개가 달려있어요. 의회기 다섯 개가 있고 이 새마을기를 제가 싹 내리고 전부 태극기 괴양들의 리본기를 싹 다 달아놨죠. 지금도 시청, 구청, 도서관 뭐 이런 데 다 세월호 기대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벽면에도 아니 가로세로 수십 미터짜리 리본이 달려있죠. 시청 마당에도 여전히 세월호 모형이 있어요. 그때 진도에서 끌고 올라온 그 세월호 모형 그것도 거기 와있습니다. 성남 시민들 중에 일부가 야 네가 뭔데 성남 시청에다 이런 걸 해놓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배치 대신 이거 타고 다니고 고집스럽게 제가 맨날 세월호 얘기만 하는 거죠. 세월호. 왜? 우리의 미래가 이게 제2의 광주민주화운동의 겁니다. 정부에 의해서 저는 고의인지 과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명백하게 정부가 잘못한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약간 상당히 의심되는 게 많아. 제가 맨날 후벼파고 있을게. 7시간 고발하고 정치적으로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한다고 생각하지 몰라도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 문제는 저한테는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연설 영상이 좀 심하죠 그죠? 보면 좀 오바요. 근데 현장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저 끝나고 나면 막 연호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시켰나? 전부 다 손가락 혁명 동지들을 동원해서 했나? 근데 거기 광주에 4만, 5만, 5만 명인데 그 정도 우리가 손가락 혁명 동지가 많진 않아요. 여튼 그래서 저것도 한번 기회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민국 사회에 혁명적 열기가 가득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굳이 예를 든다면 피 흘리지 않는 명예혁명이죠.
대한민국은 그런 3.1운동의 직후에 임시정부가 설립됐고 뭐 그때쯤 건국됐다고 보는 거고 해방된 이후에 정부 수립이 정식으로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죠. 어떤 인간은 이걸 가지고 건국됐다고 우기는 인간도 있긴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아시죠? 이승만이가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팔아먹고 이 해외에 우리 교민들이 그 노예로 하면서 모아줬던 독립자금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술 먹고 여자 만나고 이거 하다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임시정부 수립일에 탄핵당한 사람입니다. 쫓겨났어. 잘해놨던 사람이죠. 그리고 한 다음 미군을 넣고 싹 불어 들어와서 다시 일제 부역했던 그 자들을 데리고 다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죠. 김구를 직접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구가 그 과정에 죽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도 합의된 게 있습니다. 그 바로 민주공화국이죠.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우리의 최고예요. 바로 헌법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동등한 존재들이고 함께 의논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다. 공화국이다. 이 공화국 그러니까 빨리 이미지나 합니까 혹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공화국이란 말이 너무 좋은 말이라서 인민군들이 많이 썼어요. 공화국이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프랑스 인민도 공화국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그죠? 공화국을 위해서. 저는 공화국이란 말을 하면 저는 가슴이 부들어요. 그리고 민주공화국. 국민이 주인이. 그리고 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적인 가치는 실질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소수가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특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고 법 앞에 평등하고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실제로 평등한 나라.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진정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평화와 인권과 복지가 살아있는 나라. 그리고 거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핵심적인 가치는 이런데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된 이래 이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진짜로 평등하고 모두가 실질적으로 자유로웠던 때가 있었나? 실제는 없었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나라 팔아먹고 또 나라 반쪽 내고 그 반쪽 상태를 더 고착화시키고 남북 분단을 이용해서 이익고 나라 뒤집어엎는 쿠데타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직접 아무지 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자들이 사실은 다 뿌리가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얼굴만 바꾸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이 변장과 분신을 하면서 왔던 이 기득권자들은 언제나 특권층이었어요. 한 번도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지도 않고 나쁜 짓도 괜찮고 남의 거 뺏어도 괜찮고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고 혹시 걸리면 정치적으로 용서와 화해, 화합을 얘기하면서 다 불사조처럼 살아났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당하게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지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아주 조금만 노력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거대한 성과를 거의 독식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것조차도 제대로 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안에서 커덕커덕거리고 그나마 그게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제는 애도 낳기 싫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죄 지은 자들이 처벌된 일이 없고 한 번도 제대로 공정한 시기가 없었고 한 번도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일이 없다. 그런데 이게 이 지배자들이 너무 오랜 세월을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뻔뻔스러워진 거예요.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눈치를 봤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친일했는데 걸리면 안 된다. 그럼 지우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위장 강국권이야.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법을 어기더라도 몰래 우회하고 편법을 쓰고, 그죠? 그리고 증거를 없애고 이랬는데, 70몇 년이 되도록 한 번도 처벌받지 않고, 걸려도 다 되도록 살아나가지고, 전두환처럼 뻔뻔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니까, 조금만 견디시지. 이 말이 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좀 더 견디시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내 기억에. 견디면 되는데, 지 같은 줄 알고. 응? 웃어도 됩니다. 지 같은 줄 알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 말을 대체할 단어를 찾지 못해가지고 자꾸 그런 말을 써요. 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얽매고 있는 규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 정도로 생각해요. 나에게는 기득권자들한테 법은 제약이 아니라 무기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이 법이란 보호장치가 아니라 족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뻔뻔하다 이럴 때 없어가지고 우리는 보통 화단에 들어가지 마시오 담장 이렇게 쳐놓으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뭐 들어가더라도 그럼 나올 때 좀 조심해서 싹 지우고 나오자 이렇게 그래서 왜 흔적을 없애야지.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들어가냐? 차고 들어갑니다. 부셔. 나는 이렇게 부셔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번 최순실 이 돈 뜯은 사건이 딱 그겁니다. 법이고 뭐고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사는 그 국민연금 해줄게. 민원이 뭐야? 세금만 왔다더라고요. 해. 그 대신에 우리 내 사랑하는 순실이한테 돈이나 좀 주지. 이게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700억대 금품 과체 사건, 최하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 뇌물.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급기야, 재밌는 거는, 이 부하들이 말해요. 너 검찰청 와봐! 이러니까, 다 불어버렸어, 바로. 안정범 고자는 너 검찰청 나와 이러니까 언론한테도 얘기해보세요. 저 시켜서 했는데요? 원래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했을 때는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니 검찰의 수사를 받고 내가 처벌을 받아야지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검찰에 시켜가지고 저 우리 부하들 저 말 잘 듣는데 적당히 덮고 뭐 새끼들 몇 명 보내고 뭐 적당히 정리하지 뭐 그래 아유 인심사라 한번 그냥 채택 못할까 하니까 수사 받는다고 그래 했어요. 대통령이 돼서 자기심 느낀다? 그런 빈소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덮을 수 있다고 믿는데 이 상황을 오판한 거죠. 부하들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싹 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녹음까지 해가지고 녹음기도 줘버렸어. 이게 웃기지만 기쁨이지만 그리고 제가 하나 재밌는 걸 드릴게요.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이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기록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전화했는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뭐 했는지 어디서 뭔 사진 찍었는지 싹 다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전화기 산 이후로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절대 뺏기면 안 돼요. 네? 근데 이걸 청와대에 수석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안 교육을 받을 텐데 모를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전화기를 4개인가 5개 뺏겠대잖아. 그 무슨 3인방 걔도 전화기를 몇 개를 뺏겠대죠? 멍청해서 뺏겼을까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시켜서 한 거야. 친구를 너 나도 자 빨리 찾아가라 이렇게 한 거야. 이 집단의 속성이죠. 이 박근혜 대통령 특히 나는 아무리 죄를 져도 절대 잡히지 않는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 저들이 지나치게 교만해서 지나치게 마음을 놓고 있어서 이제 꼬리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잡아가지고 휘휘 둘러서 딱 내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첫 단추가,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사태에 드러난 최고의 책임자 박근혜를 탄핵은 나 문제고 사태 나 문제고 반드시 청와대 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척 채워가지고 여기서 보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체벌된다. 재지으면 벌받는다. 콩 심으면 콩 난다. 팥 심으면 팥 난다 하는 아주 초보적인 상식과 정의를 보여줘요. 그럼 오바하지 말라니까. 전혀 보면 안 돼. 진짜 리듬을 끊어. 진짜요. 내가 주진이 보면 이해가 되네, 슬슬. 여러분도 그러지 왜 흥분하지? 짜증나 사실은. 좀 이해하셔요? 잊어버리잖아. 신경 쓰여서. 그래서 이번이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우리의 선대들이 합의했던,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을 이번에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배자들이 헌법을 위반해서 일방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불평등하게 우리를 주인이 아니라 지배하던 자들이 지나치게 교만해서 너무 심하게 오바했고, 이걸 우리는 위기로 지금 다가왔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 공화국의 깃발을 제대로 한번 세워야 됩니다. 함께 하시겠죠? 네. 우리가 처한 상황은 객관적으로 이런데 여기에 더하기 요인이 하나 더 생겼어요. 더하기 요인이 뭐냐? 원래는 우리나라만 고립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유혈 사태에다가 사실은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도 또 역시 그들이 복귀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다행히 좋은 환경이 몇 개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보와 네트워크에 따른 전 세계적 변화의 열풍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모두 국가 구성원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투표하는 날만 주인이었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어요.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국민의 뽑힌 대리인들, 머슴들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은 뽑힌 즉각, 사실 뽑힐 때조차도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고 자신들이 만든 정치적 결정 다반지 몇 개를 만들어주면 대중들은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거죠. 1번 싫어, 2번 더 싫어, 3번 진짜 싫어, 4번 죽도록 싫어. 이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안 해. 정치적 무관심, 포기. 정치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삶에 관계된 건데 왜 투표를 안 하겠어요? 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선거라는 차악을 뽑는 거라는데 제일 덜 나쁜 거 이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욕이 없어요. 결국은 세상을 누가 지배했냐? 국민이 그 국가의 주인 행세라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치권이라는 데가 사실상 지배했던 거죠. 국민을 주인으로 대접한 게 아니라 대상으로 취급하고 조종했던 겁니다. 이 생각이 너무 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김무선 같은 말을 하는데 복지 많이 하면 국민이 나태해져요. 이거 못 들은 분 있죠? 지금 오늘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왜 김무성은 나한테 해코지래가 자꾸 이런 지적을 하는지. 문제는 이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기득권 집단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준 말이기 때문에 국민이 낸 세금을 최소한으로 쓰고 뭐 국가 안보든 지설 준비든 최소한으로 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국민이 분담한 자기들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뜯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뜯은 거라고. 뺏은 거니까, 강제로 뜯은 거니까 최대한 그냥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배자예요. 마인드가. 좀 더 해서 발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민은 개돼지다.
진짜 입 안에 있어요. 차마 말은 안 할 뿐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뭐, 야, 이거. 야, 지금, 야, 야, 연예인 사건 하나 없냐? 마약 사건? 이거 휙 던지면, 우우, 없어지는 거지. 이런 짓을 하죠. 예,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은 흔쾌히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포기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영 버린 건 아니에요. 옳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국민들은, 이, 내, 이게 아닌데,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우리 나라인데, 우리의 뜻이 관철되어야 되는데, 라고 했지만, 전에는 이걸 같이 할 길이 없어요. 다 고립되어 있어요. 다 외로워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죠. 원래 민주주의란 직접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동등한 구성원들이니까, 다, 야, 다리 어디 놓을까? 얼마 들여서 놓을까? 누구 시킬까? 이거 다 모여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제? 집행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숫자도 많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뽑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그 대리인 민주주의죠. 간접 민주주의. 그러나 이게 옳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민들이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 네트워크가 광범하게 깔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 수십만 명하고도 동시에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 정보 전달을 굳이 정치권인과 손을 잡고 있는 언론, 이 언론들이 정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고르죠. 골라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주고 불리한 건 안 주고 약간 불리한 건 살짝 왜곡해서 유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전에는 대중들 조직 동원을 가능했는데 조작 동원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대중들끼리 아무리 종편이고 방송이고 마구 떠들어도 우리끼리 야 그게 아니야 하면 이걸 수십 수백만한테 순식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정부와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끼리 힘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하는 게 너무 극성을 부리면서 불평등이 지나치게 심해졌어요. 불평등 정도가 이게 말도 못할 정도로 불평등이 기회도 소득도 가지고 있는 재산도 너무 차이가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많이 심해져서 1% 상위층이 소득은 13% 1%가 재산은 26% 가지고 있어요. 상위 10%는 소득을 26%인가 하고 26% 10% 다 받는 거예요. 아예 받겠다 말해. 10%는 45% 가고 있죠. 재산은 66%가 있어요. 66%.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이 너무 심해졌는데 최근에 이 불평등한 상황을 이거 못 견디겠다 우리 손으로 바꾸자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현상으로는 브렉시트라고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걸 잘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대중이 정치권을 탄핵해버린 거예요. 영국이 예를 들면 EU라고 하는 체제 안에 있으면 영국 전체로는 이익이에요. 영국은. 왜냐하면 아니 그 중심국가인데 예를 들어 자본주의 체제가 이렇게 발전하면 세계에서 제일 득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지 미국. 나라도 지금 현재 체제로는 미국이 제일 덜 보는데 또는 EU에서는 영국이 덜 보는데 그런데 영국의 대중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자본들이 해외에 탈출을 합니다. 왜냐면 바깥에 가면 싼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국내에서 하는 거. 그래서 영국 전체로는 분명히 돈을 많이 버는데 문제는 그걸 극소수가 엄청나게 많이 가진 대신에 그 과정에서 절대 다수는 삶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정치권에서는 나라에 도움이 되니까 EU에 남자. 당연히 남을 줄 알았죠. 왜냐면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영국의 대중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필요 없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다음 문제고 우리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탈퇴. 결정해버린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아니, 현재 이 무역 장벽 없애고 자유무역하고
전 세계를 막 미군이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제일 돋보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버니 샌더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고립주의하자, 보호무역하자, 장벽을 치자 이쪽으로 한 거예요. 왜? 근데 그게 대중단을 먹혔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는 도움이 안 돼요. 미국의 국부는 사실은 손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 더 낫지요. 막으면 자유무역을 누가 더 끌고 오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됐냐. 미국의 전체 기회 수입은 늘어나지만 그건 극소수만 득을 보고 엄청난 걸 쌓지만 대다수 민중들은 삶이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필요 없어. 우리 고립주의 다 보호무역 다 차단해. 나 이민자가 안 내쫓고 장벽 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건 여러분 다 알 텐데 왜 공화당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부동산업자가 정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후보가 되어버렸을까? 왜 민주당은 그 호론을 단신 민주사회주의자를 표방하고 30년 동안 독고다이라고 하죠? 나 같은 사람들이 혼자 자기 뜻대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살아오던 그가 집권 여당을 먹을 뻔했을까? 그런데 왜 미국의 대선 결과는 민주당이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예상을 벗어나서 트럼프가 이기고 말아버렸을까? 왜 그럴까요? 이게 정치가 바뀐 거예요. 정치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전에는 정치란 정치 기득권자끼리 편을 나눠가지고 거기서 우쌰우쌰 해가지고 딱 선수 정하고 후보 우리 이거야 딱 던지면 대중은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수동적 피정적으로. 그런데 대중들이 이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의 입장이라는 게 있다. 근데 여기를 버니 샌더스와 트럼프가 파고든 겁니다. 야, 저 정치 기득권자들 저거 다 우리 편 아니야. 저거. 다 사실 우리 뜯어먹으려고 하는 놈들이고 술 말만 해. 라고 하면서 대중들의 언어로 대중들하고 막 뒤섞여 직접 소통을 하면서 기존 정당을 먹어버린 거예요. 먹었는데 이 먹힌 정당은 살아남았고 안 먹힌 정당은 져버린 겁니다.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의 후보가 됐으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건 누구나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버니 샌더스의 버니 샌더스가 못 넘었죠. 민주당의 기득권의 벽을 기득권으로 막은 거예요. 슈퍼데이 뭐 이런 걸로 막고 나니까 결국 대중들은 그래 너희는 정치 기득권이잖아 좋아 뭐 유명해 좋아요 안 찍어 트럼프. 그래서 트럼프가 모든 예상을 띄웠고 91% 확률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군데 말았대. 딱 한 군데 어디? 빅데이터만 알고 있었다. 누구를 언급 많이 하나 이걸 인공지능으로 체크해 보니까 트럼프가 이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요. 왜? 정보화 훨씬 발달해 있어요. 우리 한성질 합니다. 성질 급해요. 우리 못된데 확 하면 이번에 아마 주말에 진짜 200만 올 겁니다. 네, 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여기다가 사회적 모순이나 불평등이 미국보다 더 심합니다. 저 거짓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미국에는 미국의 100대 부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도 100대 부자가 있죠. 미국에는 100대 부자 중에 80% 정도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00대 부자의 80% 이상이 다 물려받았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 지금 삼성전자, 삼성그룹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신라 호텔이 그 계열사인데요. 삼성 그 재벌가는 삼성, 신라 호텔에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주도. 그런데 신라 호텔을 100% 지배하고 있죠. 삼성 가문에서 다 사장하고 다 해먹고 있어요. 이런 나라 무슨 방법으로? 바로 법으로 우리 다 보장해주고 온갖 희한한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깰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봤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에다가 우리가 처한 독특한 환경 거기다가 우리 도와주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박은혜라고. 그래서 딜라이라고 그러네. 딜라이 누구? 딜라이 맞아요.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연속극을 못 봐가지고. 딜라이 그 얘기 유명했던가 봐요. 딜라이 원래 약 저 약물 좋아하나? 아니 원래 좀 뭐 상상하지 말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그런가 보지. 칙칙이도 있었다 선물이던데. 진짜예요? 칙칙이? 스프레이가 아니고 스프레이는? 용액으로. 아 그럼 용도는 같은 거죠? 아니 마취용. 마취용이야. 아, 뭘 그리 잘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바르는 걸로 알고 있던데. 여하튼 참 그걸 개인 돈도 아니고 개인 돈도 아니고 비아그라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사고 그것도 장부에 써놨다는 놀라운 사실. 장부 써놔서 그런 거 아니지? 딴 걸로 써놓지. 교만이 하늘에 닿은 거죠. 교만하면 하늘이 노합니다. 곧 하늘은 국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로 과거에 그 친일 독재 부패 학살 했던 그 자들의 그 잘못된 기득권 이번 기회에 한번 싹 청소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냥 희망 넘치는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자,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질문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혁명의 시기가 도래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걸 이룰 것이냐 이게 남죠. 혁명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 1표주의예요. 네, 한 명 한 명이 똑같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투표를 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기득권자들을 위한 체제가 계속 유지되었어요. 그걸 바꾸자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주장은 채택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 모양이 꼴이 됐습니다. 꿀벌 벌꿀도 구별 못하는 지하경제 활성화인지 양성화인지도 구별 못하는 사람인 거 알면서도 찍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엇보지요. 누가 무슨 뭐 이거 하려 이거 어떻게 하려면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된다는데 여보세요 제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 잘못 뽑으면 조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요. 그리고 제도가 나빠서 그랬어요? 응? 제도가 나빠 그런 게 아니라 잘못 뽑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요 와중에 또 요 와중에 지껏 챙겨보겠다고? 의원내각제 하자. 응? 응? 의원집정제 하자.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의 기득권 그들과 그대로 고착화 되고 현재의 기득권자들이 딱 지분을 갖고 일본 자민련처럼 나라를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영 못 고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지금 그거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김무성 대표가 그걸 하라는 것 같아가지고 또 한 번 찔렀지. 너 그거 하려고 그러지? 너 그거 하려고 그러지? 나가지고 제3지대 만든 다음에 반기문 같은 사람 부르다가 신삼당 합당을 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선언을 팍 하면서 반기문은 예를 들면 2년만 대통령하고 그 후부터는 의원내각제를 해서 나라를 어쩌고저쩌고 하겠다고 하려고 그러지?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네. 김호준하고 뉴스공장에서 노가리 풀면서. 왜냐하면 예방주죠. 응? 못하게.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여기 있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세상에는 있잖아요. 한 명이 할 수 있는 몫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결국 1인 1표 사회에서는 우리 동조자가 많아가지고 우리 편이 많으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구조로 피해보는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다수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압도적 다수들이 생각만 바꿔가지고 행동만 통일하면 언제든지 이 압도적 다수를 위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패배감입니다. 열패감. 이건 왜 혼자서 되겠냐 이거.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야 5천만 분의 1인데 4천만 표 중에 내가 한 표 찍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내가 안 해도 뭐 결론에 영향이 없겠지. 이런 생각.
그리고 이 생각을 계속 누군가가 주입시킵니다. 정치는 나쁜 거야. 아이고, 그 뱅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 말에 또 싸운다. 뭐 맨날 싸우냐. 정치인들은 싸우는 게 의무예요. 물론 침 뱉고 꼬집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응? 그게 아니고 자기가 대표하는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조정하고 하는 게 그 본질적으로 주어진 인물이니까 싸워야 됩니다. 부당하게 날치기 하려고 하면 몸으로 막아야지 안 막습니까? 날치기 하는구나. 날치기 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정치적 무관심, 정치에 대한 혐오를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진짜 5천만 분의 1의 영향력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 사람들을 생각을 바꾸는 거는요, 사람한테 설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해주세요 하면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뀝니다. 그 앞에서 그런 다음에 뒤돌아서면 팩 바뀌어버려요. 또 원래 딱 되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가 쌓이면 판단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선거운동, 혹시 이 근처에 이거 선거운동 하는 분 계세요? 여기 있구나.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선거 때 돼가지고 저 지지해주세요. 명함주고 막 이거 하면 지지가 될 것 같죠. 천만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인지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돼. 지지해달라는 말은요, 네가 이렇게 판단해줘, 네가 이렇게 결론을 내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의식을 침해당합니다. 내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무 관계없이 내 결론을 바꾸래. 바꿀 겁니까? 절대로 안 바꾸죠. 일단 방어본능이 작동해요. 생각을 바꾸려면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를 바꿔줘야 됩니다. 사람은 정보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정보가 사람을 지배하고 정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중요해요. 전에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디에요? 언론이죠. 언론만 꽉 잡고 막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면 이재명을 일베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 제가 80년대는 어디서 공장을 다녔을 때인데 저는 네이버를 욕했다니까요. 야, 저런 폭도들이 있나 저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왜 멀쩡한 무기고를 틀어서 국군한테 총을 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앞뒤 딱 베어버리면. 이게 바로 판단 정보를 왜곡된 걸 주니까 판단이 왜곡된 거예요.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 누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그야말로 80년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 말로 하면 잘 안 믿으니까 사진이죠, 사진. 그 막 억울하게 찔린 사진, 막 유방 도려진 사진 이런 거, 이거를 등산판에 밀어가지고, 옛날에 무슨 인쇄기가 없으니까 철필로 등산판에 긁어서 유인물 기름 섞인 먼물로 이렇게 밤새도록 찍으면 한 몇십 장 찍죠. 그거를 품속에 넣어가지고 경찰을 피해서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든 건물을 타고 올라가든 남의 건물로 올라가든지 간 다음에 이거 뿌리는 거예요. 수십 장 뿌리더라고요. 이거 뿌리면 1년 실형입니다. 1년 실형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아마 그거 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 하셨어? 그건 칭찬할 만한 거예요. 또 오만다. 그러니까 그 유인물 수십 장 을 뿌리고 감옥을 나는데 이 수십 장이 그럼 대중한테 다 전달되냐? 안 되죠. 다 사복해서 다 집어가버리지. 그 중에 몇 장이 살아남았습니다. 바람 타고 멀리 날아간 거, 막 숨긴 거. 이걸 보고 사람이 한 사람씩 바뀐 거예요. 한 번에 안 바뀌죠. 저도 이걸 딱 처음 보고 난 다음에 저를 내가 그랬어요. 아, 저는 역시 학원에 빨갱이가 많이 침투했다니 저놈이 바로 그 빨갱이구나.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뿌리는 사람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야, 이 빨갱이가 확실히 많긴 많네. 경찰이 빨리 잡아라. 제가. 그리고 저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이쁜 여학생 없나. 근데 이게 한 번은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시간이 가면서, 아, 이거 내가 속았구나, 이거. 라고 생각하게 됐고, 저 같은 사람이 바뀌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사람 바뀌고, 저 사람 바뀌고 하다가, 8, 7년이 되면서 폭발하죠. 폭발해서 결국은 그때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내 손을 뽑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처음 시작됐습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시작됐죠. 그 엄청난 80년 체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1년씩 감옥 가면서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유인물 뿌리던 그 사람들의 희생이 쌓여서 겨우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화라는 것도, 이 자유로운 환경도.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그 유인물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잖아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저는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막 밤에도 자다가도 하고 막 요즘 자는 그거 하다 잠을 못 잤어요. 피곤해. 막 침대 놓이짓다 하고 막 짧게나마 이렇게 막 하고 우리 마는 나보고 미쳤다 그래. 그럼 급기야 자기가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팔로우 뭐 등등 좋아요 뭐 이렇게 하니까 한 80만 가까이 돼가는데 제가 이걸 한번 똑같은 걸 제가 트위터는 40만 페이스북은 한 20만 페이스북 페이지가 한 10만 카카오 스토리 한 8만 또 해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5만 여기다 쫙 뿌리면 그것도 친구들이 이 중에도 독한 친구들 많죠 그죠? 막 또 눌러줘 여러분들 페이스북 꼭 해야 됩니다 페이스북을 하면 자기 친구가 생기잖아요 그죠? 친구가 생기면은 그 친구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에 그 누른 그 사람의 아는 친구한테 이게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페이스북 한 개만 해도 20만은 기본적으로 노출되고 친구니까 그 중에서 막 예를 들어 만 명이 눌렀다 좋아요 공감 누르면 이 만 명에게 1인당 200명씩 친구가 있었다 그러면 200만한테 노출되는 거 조선일보가 뭐 백 몇십만 부 한다고 그래요 그 신문들이 자기 신문 보라고 상품권 20만원씩 주고 뭐 자전거도 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인심이 뭐 돈이만 남아가 썩어 돌아가지고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루트를 하나씩 하나씩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그 루트 한 개 개척하는데 20만원 준 겁니다 지금 응? 그 신문 보는 사람 한 명을 독자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독자 한 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친구 팔로워 한 명만 누르면 돼요 이 한 개 그냥 해주면 팔로워 잘 안 해주죠 친구가 그 내가 먼저 좋아요 눌러야 되겠지? 내가 최근에 막 누르다가 한번 당했어. 이야. 나 아무거나 다 누르거든요. 내가 봤다는 데서 다 누르고, 또, 왜냐면 심하게 어떨 때는 막 졸다 눌러가지고 내가 음란물 눌러서 막 욕도 먹고 그랬는데 취향이 그따위냐고. 아닌데, 라고 하긴 변태 이걸 누른 거야. 내가 막 눌렀죠. 그랬더니. 누구 흉보는 걸 눌렀다고 나 원래 나 내 욕하는 것도 누른다 근데 변명이 안 통하더만 그래서 지금 요즘 되게 조심스러워 누르더라 자기 검열 예를 들지만 여하튼 저는 뭐 팔로도 다 마팔 100% 저는 선팔이 더 많아요 트위터한데 그 무거워도 마팔 110% 내가 언제 눌러 뭐. 그랬더니 저 전에는 또 자기 욕하는 사람을 내가 마팔하고 있다고 지랄하더라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까요? 다 끊어버릴까? 아, 끊어? 아, 진짜 참. 점점 내가 살벌한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 지금. 전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기 친구를 늘려야 되는 거죠. 늘려놓으면 어쨌든 200명이 되면 200만한테 되는 거죠. 제가 지금은 얘기를 하면 웬만한 신문 일면 톱 기사를 쓴 것 같은 효과가 나죠. 그러니까 제가 막 쓰면 웬만한 데서는 기사로 써요. 그게 내 힘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보라고 하는 게 특정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시대에서 모든 사람이 언론사 사장이 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아이고 박근혜 나빠 뭐 누구 찍어야 돼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죠. 그걸 할 게 아니라 평소에 관계를 많이 넓혀 놓은 다음에 SNS로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할아버지하고 초등학교 손자 사이에도 이거 손가락을 안 쓰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죠? 전에는 설날 가면 꼭 보고 또 전화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합니까 요새? 할배 용돈 필요 이렇게 쓰면 요새는 동그라미 두 개 한 개 치러가지고 동그라미 한 개하고 치워버리대. 이러는 판이에요 요새. 의사소통이 전부 다. 이러는 판인데 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넓혀놓고 필요한 우리가 정보를 선입관 없게 압박하지 말고 전달만 해주면 응? 뭐 영상이든 기사든 팩트 사실들을 전달만 해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바꿔주면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디 지지하세요. 이거 얘기한 거 의미가 없어요. 미쳤다고 지지합니까? 난 이미 결정이 있는데. 그런데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근거, 사실들, 이런 것들을, 팩트들을 전달해주면 바뀌지 말래도 자연히 바뀌죠. 근데 이게 너무 쉽게 됐다. 너무 쉽게.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정상만 했으면. 대신에 매우 중요, 그, 조심할 게 안 했습니다. 한 방에 크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작게 하십시오, 작게. 우리가 가진 거는 숫자지 한 방은 없어요. 이 한 방은 기득권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조직과 돈과 언론과 영향력, 이런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오로지 개미처럼 한 개씩, 한 개씩. 하나씩 하나씩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제가 요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자꾸 다 급하신가 봐.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상은 정보를 전달하면서 사람들이 바뀌는데 실제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10명이 예? 10명이 우리가 모임 구성원인데 돈을 모아서 어디 놀러 가게 됐다. 그런데 마지막에 두 가지 결정하게 됐어요. 제주도냐, 설악산이냐. 나는 제주도로 가봤어. 제주도 가기 싫어. 근데 제주도냐, 이거 결정할 때, 제주도 말고 설악산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열 명이 모였는데. 원래는 나는 10분의 1밖에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한 두세 명만 작업하면 그 결론을 쉽게 이룰 수 있어요. 이걸 설명해 줄게요. 이 10명 중에요. 보통 3, 4명은 어딜 가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상관없어. 그냥 빨리 결정하고 밥 먹는 게 목표예요. 그죠? 예, 이제 4명은 제때 그래. 이제 6명이 남는데, 4명만 되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 근데 3대3으로 팽팽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끝장을 보고 해. 투표하자 그러면 안 돼. 투표는 무슨 토론을 해. 5시에 만났는데 7시가 돼도 저녁을 못 먹고 해. 계속 해. 밤 10시 됐어. 나중에는 배고파가지고 야 그래 그냥 저 새끼 가자 안 들어가자 그냥 야 사실 가자 그냥 밥 먹자 이래 됩니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니, 착해서 안 해봤어요? 방해만 봤어? 저는 이렇게 많이 해요. 실제로 작은 소규모도 그렇지만 큰 규모도 다를 바 한 개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이 사회를 지배하는 1%가 50만 명이잖아요. 50만 명도 많아요. 사실. 정치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 명이 하는 것 같습니까? 수백 명이 하고 있어요. 수백 명이 나라 운명을 좌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명 차이로 이리로 가든 저쪽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한 개인이 가지는 영향력은 N분의 1이 아닙니다. 집요하고 열성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독하고 요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십 수백 배의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뭐 아까 저기 회비 내고 그래서 좀 억울하긴 할 텐데 그럼 저는 강사력을 안 줄 것 같아요. 난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강연료를 주는데 뭘로 주냐면 현금은 필요 없고 내일부터 신문에 아니,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혹시 이재명 있나 찾아보고 좋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알겠죠?